형준씨만 철석같이 믿고 여행을 다녀온 그날. 아니나 다를까 그 사이 뭔 일이 나긴 났나 본데요. 무슨 사고 난 건 아니겠지? 정신 사나워. 가만히 좀 있어. 바로 형준 씨의 핸드폰이 꺼진 채 하루 종일 연락 두절인 겁니다. 그런데 그때 이거 뭐야 이거? 왜? 그럼. 뭔데? 대체 뭘 보고 이렇게 놀라는 건가요? 얘 뭐야? 얘 미친 거 아니야? 은지가 형준 씨의 딸로 둔 카페? 형준 씨 SNS에 올라온 사진을 보고 갑자기 밖으로 뛰어나가는 민우 씨. 이제야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 느낀 것입니다. 그 길로 형준 씨를 찾은 민우 씨와 세희 씨. 민영준! 민영준! 일본어 알아? 어. 다행히 열렸습니다. 아, 제발 은지에게 아무 일이 없어야 할 텐데요. 자기야! 뭐야? 결국 형준 씨가 만든 비밀의 방을 들키고 마는데요. 게다가 형준 씨가 자신의 가족에게 집착한다는 것까지 알게 된 민우 씨. 야, 이게 뭐냐? 이 목소린? 은지야, 엄마한테 와. 아, 은지에게 별일이 없어 보여 다행입니다. 야, 너 미쳤어? 너? 앞으로 한 번만 더 우리 은지한테 접근하면 진짜 너 감옥행일 줄 알아, 알겠어? 형준 씨에게 다음을 경고하고 등을 저버린 민우 씨. 네가 날 범죄자 취급했다 이거지? 범죄자 취급이 아니라 범죄자입니다. 형준 씨 이러다 또 뭔 일 낼까 걱정인데요. 그날 밤 형준 씨가 또다시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.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할지 너무 슬픈 소식에 목이 메입니다. 예쁜 제 딸 은지가 그만. 섬뜩하리만큼 의문의 글을 올리고 며칠이 지난 어느 날 형준 씨가 어딘가 외출을 하기 위해 집을 나서는데, 그런데 그때 민영준 씨 누구세요? 네, 경찰입니다. 경찰이란 말에 도망을 치기 시작하는 형준 씨. 설마 진짜 그 어린 언지한테 뭔 몹쓸 짓이라도 한 겁니까?